이 사람 부지런한 수리공? 아닙니다. 요란스러운 도둑놈입니다. 이분은 그의 수제자인데 도둑질의 소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준비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상품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러뜨리고 바르고 붙이고 뻥치고 훔친다. 안경이 갖고 싶다. 부러뜨리고 바르고 붙이고 안경 새로 샀다고 뻥치고 새로 산 안경 어때라고 요만큼의 연기와 거짓말을 붙으며 안경은 바로 당신의 것. 보석이 갖고 싶다. 미미인형 공주님 왕관에 붙은 보석을 준비한 뒤 할머니 보석 반지에서 보석을 빼고 바르고 붙이고 할머니 반지 구경 잘했어 라고 뻥치면 짠. 부러뜨리고 바르고 붙이고 뻥치고 훔치는 부바부뻥훔의 원리가 궁금하시나요? 바로 부러뜨리고 바르고 붙이고 뻥 치고 훔치는 원리랍니다. 훔치고 난 뒤에 훔친 컵으로 입된 부분으로 마셔서 입술까지 훔치는 여유까지. 은혜가 폰까지 이야기를 돌려주면서 기차도 부러뜨리고 고치고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부러뜨리고 고치고 하늘로 보내주고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장난감들도 바로 당신의 것.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충전기를 고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명품 가방을 훔치는 게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고쳐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 신뢰감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우정이 생기겠죠? 바로 그 우정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차까지 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트럭을 4천대 훔쳤어요. 어메이징합니다. 그런데 아까 할머니한테 훔친 보석이 걸린 것 같다고요? 아무데나 붙이고 손잡이로 쓰시면 절대 모를걸요? 할머니 이거 그냥 비싼 손잡이인데? 어때요? 부바빠빵 훔 어렵지 않죠?